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건강한 삶을 약속한다. 좋은 관계, 건강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 항상 어 세배드리는 그러한 어 우리의 전통이 있죠. 예? 그래서 새해 첫날에는 어 자, 모시고 계시는 우리 장모님께 세배 드리고 또 덕담을 들었습니다. 자, 새해는 건강이 제일이니라. 예, 건강하라. 아, 그래서 참이 건강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새해에 앙케이트 그 소원에 대한 그 통계를 내게 되면은 어 거의 뭐 매년마다 가장 탑이 뭐냐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뭐 새로운 직장도 또 여행도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지만 그러나 새해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어 그래서 참어 오늘은 또 예배 끝나고 어또 우리 멀리 사는 우리 가족들이 좀 모여서 어, 세 배를 좀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 한 11시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건 법에 초청이 되게 돼 있어요 네명네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답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 중에 법조인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거나, 아, 얕은 법에 조척이 되면, 아, 병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laughs> 예, 그래서, 아,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참, 아, 이 법이라는 게참 무섭구나. 아,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laughs> 소크라데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약을 마시고 떠났잖아요. 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법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참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어, 오늘 오기로 한 우리 동생 에, 가족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아, 동생이 또 오빠 집에 온다고 그아 어,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걸 그냥 막 단장을 하고 뭐 요새 뭐 얼마나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모처럼 보이려고 아주 단장을 하고 했는데 좀 실망스럽지요 예. 그런데 그또 가족 중에 한 사람 그 딸이 또 법조인이라 예. 아 그거 법을 지켜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정 때가 되면 혹시 또 기회가 있을까 한번 미뤄봅시다 하고 했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세상의 법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 이것은 사실 우리가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전. 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임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모시고 가꾸는 것. 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늘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을 뭐 버리시고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값으로 너희는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해는 이제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해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 합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에 정말 모든 일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건강은 우리의 몸의 건강만이 아니에요. 음? 우리의 영혼의 건강.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아픔이나 육신의 장애를 보고 그냥 장애자라고 어, 이렇게 참 어떻게 하면 장애자를 잘 돌볼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눈 하나 없어도 발 하나 없어도 건강한 분이 많이 있다.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진짜 불쌍한 장애인은 누구냐? 영혼의 장애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장애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응? 또, 눈의 장애인, 영적인 눈과 영적인 발과 영적인 손의 장애인이 있다. 그 장애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보지 말라고 하는 거 보는 거 이게 장애예요. 눈의 시각 장애입니다. 영적 시각 장애. 하나님이 대지 손대지 말라고 한거 손대는 것 거. 이거 손 하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악한 대로 빨리 달려가는 발 가진 것 이것은 장애인이죠. 영적인 장애.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라. 이것이 바로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떠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바로 볼줄 아는 그러한 영혼이 깨어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밝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한쪽 팔에 문제가 있구나. 한쪽 눈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귀에 문제가 있고 이걸 깨닫게 되고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혹시나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가 놀라운 치유되는 놀랍게 회복이 되는 우리의 몸의 병만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우리의 영원의 질병이 건강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한해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사람과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바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이걸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게 무엇입니까? 건강. 여러분, 국제보건기구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나 허약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보건기구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다. 완전히. 여러분,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신체적으로 완전한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좀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 침체되고 또 분노와 화가 있고 이거 안녕하지 않잖아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받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또 국제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순서가 다릅니다. 분명한 같은 것은 뭐냐? 전인적 건강이다. 우리의 몸의 건강 뿐만이 아니, 우리의 정신과 사회적인 건강, 또 영적인 건강까지도 2002년도에 새롭게 다시 그 표가, 원래 영적 건강은 없었는데, 2002년도에 그러한 영적인 건강이 추가된 거예요. 참 이게 성경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보건기에서는 몸과 정신과 사회와 영적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대사님과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은 바로 거꾸로 영과 혼과 몸입니다. 이게 사실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짱하고 겉으로는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안에 그야말로 일곱 촉석의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 제가 설교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작새가 들어와서 아, 자기를 자랑하는 공작새의 교만의 영이에요.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는. 그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같이 고통을 나누는 사람. 같이 아픔을 동감하는, 이, 컴패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컴이라는 것은 가치란 말이에요, 공. 패션은 뭡니까? 아픔, 고통, 말합니다. 이러한, 같이 고통을 느끼는 이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해 동안에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인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전인적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성전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 아니에요. 제사를 드는.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 신체. 그것은 네 가지의 중요한 네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영양과 두 번째 운동과 세 번째는 수면과 네 번째는 휴식이라. 이네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절하게 유지되었을 때 여러분. 신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영양. 그 영양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러한 그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건강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 뭐 녹황색 야채를 많이 먹어라, 뭐 생선을 많이 먹어라, 뭐 육식보다는 어, 하얀 고기를 먹어라, 어, 또 지방도 뭐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육식에 있는 포화지방보다는 식물성 기름인 포화,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어.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소위 말는 지중해 식단을 우리가 건강에 좋은 심혈관, 혈관 건강에 좋은 거고 면역 체계에 좋은 것이다. 이 예. 지중해 식단이라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을 되도록이면 좀 줄이고, 오히려 단백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 통곡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냥 흰 쌀밥이라든지 그 밀가루 음식 같은 것은 통곡식이 아니죠. 거기에는 씨가 없어요, 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 씨 맺는 채소라. 씨가 진 과실이에요, 열매라. 왜 씨가 중요합니까? 그씨 속에는 비타민과 무기질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생명의 기운이 그씨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씨가 있는 시체 먹으란 얘기에요 어, 되도록이면 그 씨를 자르지 않냐는 뭐 바라 곡식 이란 게 있죠 씨가 들어있는 곡식이죠 현미밥 이라든지 작곡 통곡식 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게 되면은 놀라운 그 저, 어, 건강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 류마치스 가진 사람이 그 통곡식으로 모든 그 음식을 바꿨더니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 6개월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한 1년 반 만에 류마치스키가 사라졌다. 이러한 그 놀라운 보고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식단을 우리가 늘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식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러기 때문에 술취하지 말고 흡연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인스턴트나 이러한 그 보존료가 많이 들어 있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 물질들이 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목에 진찬을 너희 앞에 있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이렇게 성경 자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마 음식에 있어서에 뭐를 해야 돼?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식단이 우리 몸에 좋은, 좋은 것, 이태리 사람들이나 그 섬에는 그 얼마나 장수촌들이 많아요. 오키나와 섬에도 장수촌이 많죠. 100세 이상의 비율이 엄청나게 많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어 그러한 음식에 대한 어, 조절이 그 각별하다는 겁니다. 각별하다는 거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한국형 지중해 식단 그것은 뭐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 뭐뭐 뭐 보다는 우리가 나물 있잖아요. 나물 나물을 좋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 우리가 우리나라 것은 아니지만 올리브 기름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어? 들기름은 더 좋아요. 불포화지방이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참기름도 좋습니다.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더 좋죠. 응? 그리고 뭐, 연어 같은 거, 우리 직접 뭐, 지금은 살 수는 있지만, 꽁치나 정어리나, 이런 등푸른 생선들. 물론 뭐,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 같은 건안 좋은 것이지만, 어 그런 게 높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돼요. 그냥 40ml 정도. 그 고요산 혈증을 치료하는 약을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 어. 운동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40분 이상 그걸 좀이 걸음수로 재면 약 7000보에서 8000보 정도에 걸으면 4000보를 하루에 걷는 사람보다도 심장병으로 조기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든다 반. 놀라운 일 아닙니까? 6000보 이상만 걸어도 하체 근육이 강화되고 무릎 관절이 강화되고 고관절의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걸을수록 사실 무릎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계단을 내려가거나 뭐 올라가거나 이렇게 무릎에 너무 과중을 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이러한 그 빠른 걸음으로 하는 그 걸음이 바로 무릎 관절의 혈액순환을 쫓게 하는 고관절 그래서 관절염에서 해방이 되게 하는 거예요 햇빛을 쪼이면서 걷는 것 바이타민 d 를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서 생성해 주잖아요 이바 비타민 d 는 바로 칼슘 대사 우리 골 대사 골다공증을 예방하죠. 어,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D가 많아지면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좀 자주 쬐면은 우울증이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과 휴식이에요. 보통 일곱 시간 정도는 어,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다는 그런 어, 보고가 있는데 왜 잠이 중요하냐? 잠잘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프로세스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형성되는. 세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잘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육의 이완이 바로 잠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잠잘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잠을 잘못 자면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때 활발하게 성장 대사가 일어나고 면역 세포가 공격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 면역 세포들이 얼마나 많은 세균들과 싸우느라고 지쳐 있습니까? 그럼 언제 면역 세포들이 그 건강과 면역을 강화시키는 능력이 회복이 되느냐? 바로 잠을 잘 때예요. 잠이 안 와도 눈만 감고 있어도 잠자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그래서 혹시 불면증으로 시달는 사람은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누워 계실만 돼도 면역 기능이 확실히 활성화돼요. 특히 그 세균과 바이러스 또 암세포들을 공격하는 T 면역세포, 자연살해세포들이 그 붙어 있는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그 병균을 딱부착하는 그러한 뭐 흡착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병원균을 갖다가, 어, 사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잠을 잘 때, 예? 쉴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태근이라고 하는 그 병균을 꽉 잡아내는 그러한 무기가 생긴다 이거예요. 응? 그러므로 이 수면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 첫째는 영양. 지중해 식단 두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수면과 또 회복을 위해서 늘 하고 운동요법 빠른 걸음으로 하루에 한 7,000보 8,000보씩만 걸어도 우리가 필요한 그 혈액순환과 또 면역 기능의 높아지는 것들이 충분히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시는 건강 중에서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장수에 대한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태리에서 한 섬인데, 그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약 1만 명 정도가 그 섬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100명이래, 100명. 어? 약1% 정도가 그렇다 이거예요, 100명이면. 어? 그러니 그게 보통 그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100세 이상 노인이 2020년 통계로 여자가 1만 6천 명, 남자가 5천 200명이라고 그래요. 한1년반 전이죠. 여러분 이것은 0.04%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노인들이 많아가는 추세인데, 그런데 그 이태리의 장수 섬에는 1% 1% 1%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육지로 떠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왜 그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장수하는가?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봤더니 바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어,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같이 먹고 어느 누구나 같이 어울리면서 잡담을 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회적인 이러한 그 관계 형성.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은 바로 육체적인 건강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브레헴 메스로가 있죠.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든지 있는가 하는 그 소속감이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안정감. 그래서 사람의 뇌는 이러한 그 생물학적인 균형이 언제 생기느냐. 안정감이 있을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은 주로 공동체 안에 내가 안전하게 속해 있다는 그러한 그 소속감이 이러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그뇌 세포 속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물질이 있어요. 그 세로토닌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주로 생겨나는 거예요. 도파민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낄 때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어떤 취미생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기호 식품이나 또 어떠한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이나, 또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긴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한 쾌락을 추구할 때 도파민이 쫙 분비가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세로톤이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동시에 분비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고갈돼 버려요 세로토닌이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 중에 대표적인 약이 바로 세로토닌 그 흡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많이 남아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이런 중독 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추구하는 것을 끊지를 못하느냐. 바로 그런 것을 함으로 인터넷을 자극적인 것을 봄으로 어떤 영상을 봄으로 어떤 도박을 함으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거예요, 세로토닌. 이 그래서 마음속에 안정감을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갈이 되니까 문제입니다. 더욱더 도파민이 하고 싶은 욕구는 생기는데 세로토닌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그러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균형을 잡아주는 유일한 그, 어, 치유가 뭐냐. 바로 사회적인 연대와 가족의 공동체가 안정되었을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바로 생겨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스트레스를 서로 나누고,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균형을 잡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러한 중독현상에서 나오게 된다. 치유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세상에 우리 세우신 그 단체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가정을 세우셨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세 번째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또 사회와 또 교회와 이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고 건전한 나라. 그야말로 어, 분열과 시기와 쟁투가 없는 그러한 평온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핵심적인 세포단체인 가정이 건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건전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가정들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이걸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혹시나 마음이 우울하고 아픔이 있고 또 어떠한 중독성의 습관적인 악습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러한 공동체의 소속 때문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예?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안정되게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뇌의 생물학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것. 건강.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여러분 영이라는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교통은 어떻게 나눕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영적인 이 관계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보존되리라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을 잘못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자면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도 불이 내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전을 만들었을 때 불이 내렸고, 또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아론 제사장이 드릴 때도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웠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마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 첫 번째 그 비극이 일어난, 제사를 들이다가 비극이 일어난 것이 바로, 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양하러 갔는데 그 분양하는 것이 다른 불로 분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완전히 그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비극이 일어난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첫 번째 성전에 번제단을 올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에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내려주신 그 불을 보고 바로 하나님과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 이렇게 그 미드라시가 하는 그 유대인의 경전에 이게 기록이 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응답의 불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그 말씀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임지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응답하시는 예배로 된다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뭐냐. 나답과 아비우 바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죠. 그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하는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불을 피우고 첫대에다 불을 피우는 건데 이것을 번제단에 내려온 하나님이 내려준 불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통 자기가 쓰는 그냥 불로 그냥 그 불을 가지고 거기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다가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코를 통해서 불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내장이 다타 버려서 죽고 말았다 이거예요. 겉은는 멀쩡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소식을 듣고 어 그들의 그 사촌에게 두 명에게 들어가서 시신을 꺼내 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 시신을 봤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다른 불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령이 아닌 다른 불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내 자의를 가지고 내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러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린 것과 같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다시 말하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결국은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멸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몸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혼과 영이 다 하나님의 성소요.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영적인 교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바로 우리의 영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에게 우리의 마음에 전달이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그러한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과거에 생각했던 세상적인 쾌락에 대한 추구와 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아,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초대계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설교자죠. 유명한 설교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그 말은 뭐냐? 내 눈이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 손이 잘못된 것을 만질 때 그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우리가 이러한 중독증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약을 써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끊으려고 해도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뇌가 그만큼 알코올에 빠져 있고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니 하면은 세로토닌이 말이 분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균형 있게 분비돼야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 이러한 그 알콜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바로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 전달이 되느냐?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전달이 된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그뇌 과학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그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할때 어떤 사람은 팔이 떨어져. 어느 유명한 그 유명인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뭐그뭐 그뭐 뭐 무슨 바디빌딩인가 그거 해가지고 팔이 없이 세계 우승하고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팔이 잘려 나갔어요. 그랬는데도 고통이 별로 없더라 이거야. 팔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왜 그러냐? 바로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몰핀보다도 약 200배가 더 높은 그러한 진통 효과. 이것이 바로 갑자기 분비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나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받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으면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또한 모든 악습에서 자유케 되는 것, 몽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러한 악한 습관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약물을 통해서 자유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의 모든 눌림에서 자유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면은 바로 신유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과학이 발견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엔돌핀과는 조금 다른 물질이 엔케팔린 계열의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어? 엔돌핀은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모르게 하는 그러한 엔돌핀이 분비될 수 있지만 이 다이돌핀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극적인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입다 이것은 엔돌핀보다도 약 500배에서 4000배가 넘는 그러한 엄청난 통증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쁨과 평안으로 그냥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되고 응? 암 근원이 그냥 금방 소멸돼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 간중으로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흠 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오늘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다시 회계를 통해서 바른 생각으로 변화가 되고 또한 우리 마음이 우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고조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늘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유일한 건강의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제사를 통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내려온 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눌린 자가 자익해 되고 병력한 자가 강건하게 되고 우울증에서 자익해 되고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 없이 보인되는 바로 적과 꿀이 흐른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